사람 질려가지고 구역하고 진짜 기자가 되고 싶은 찾아와라. 실제로 저희 점프볼 지금 채직 중인 기자분들. 네, 먼저 한 시즌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저도 어시스터들이 만든 작품들 보면서 좀 깜짝 놀랄 때도 있고 또 아, 이 아이디어 써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 있었는데 한 시즌 동안 정말로 많은 일이 있었고 또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코로나 19 때문에 시즌 중단돼가지고 챔피언 결정전까지 좀 멋있게 해가지고 끝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. 하지만 그래도 한 시즌 동안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요. 이 경험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큰 자양분이 됐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필드에서 또 활약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. 어시스터 화이팅! 다들 고생 많으셨고 코로나 때문에 시즌이 조기 종료돼서 컨텐츠 제작에 좀 제약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다들 잘 해줘서 네, 고맙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행사를 많이 따라다녔었는데 진짜 많은 추억이 됐고 경험이 되었으니까 좀 행사 같은 데 갈 기회가 있으면 많이 참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저도 이제 팬으로 돌아가서 어시스터 활동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팀 활동하면서 같이 농구 얘기 많이 하고 콘텐츠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PBL도 발전하지만 저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1년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 성실하게 잘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이 KBL이 발전하고 좀 더 인기를 끌고자 하는 데 있어서 이바지하고 싶어서 지원하겠습니다. 되게 농구를 오랫동안 좋아하신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전 되게 영광이고 1년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. 올해 여러분들이랑 같이 전국에 있는 경기장을 방문해보는 게 소원입니다. 많은 분들과 함께 같이 1년 동안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1년 동안 한국 농구의 발전을 같이 함께하고 재밌는 1년을 보내고 싶습니다. 제 활동을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같이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과 많은 방문을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.